모니터 그 케이블 선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? 원인은 뭐 엄청 많을 수 있죠. 딱 정할 순 없죠. 무슨 게임인데요? 롤이라고. 아 롤. 아 롤이 가끔 그런 고장으로 많이 들어와요.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아 윈도우 다시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깔아주잖아요? 그럼 렉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3년 정도 되긴 됐는데 컴퓨터 오래되면 아무래도 사양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. 1060 같은데. 아 이거 RS570인가? 메모리는 하나밖에 없어. 그냥 아예 싹 지워줬어도 아무것도 없네. 다이렉스인가 뭔가 그것도 깔아봤는데. 아 다이렉스? 네. 지금 버벅거려요. 2600이구나 메모리는 16기가 하나 들어갔고. 아하 SSD가 이거구나. 요거는 SSD가 SSD요? 네 SSD 저장장치. 그게 고장이 엄청 많아요. 아. 저도 이거 쓰다가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. 좀 쓰다 보면 바로 느려져요. 그것 때문에 그 까먹는데도? 거의 맞습니다. 이거 윈도우 깔면 다시 속도 돌아오거든요. 다시 느려져요. 이건 서비스센터 가면 불량이라 바꿔줘요. 근데 바꿔와도 또 똑같이 증상 나와요. 100%입니다 윈도우만 좀 다시 깔아줬다가 한번 좀 더 그러면은 제가 네. 그때 교체해도 될까요? 불안하시면 그거 먼저 해보시고 네? 일주일 안에 오시면 제가 그냥 추가 비용 받고 네. 다시 저도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. 처음엔 안 나와요. 쓰다가 보면 나와요. 딱 SSD만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. 특히 얘는 제가 당해봐서 알죠. 네 여보세요? 예 사장님 그거 오늘 그 작업 좀 해주시면 안 될까? SSD 그대로예요? 예, 안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뭐 어떤가요? 아,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 잘 되네요 이제. 아, 잘 돼요? 예. 그럼 맞았네. 다행이네. 예. 아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끼가 좀 있긴 있는데 확실히 틀려졌어요. 잡긴 잡았어요 확실히. 알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. 예 100%입니다.